일시주의 코로나19-1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기면서 연이어 3일 만에 200명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이 29일 발표한 코로나19 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20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9,648명을 기록했습니다. 15만 명까지 352명이 남아 이 추세라면 1에서 2일 이내에 15만 명을 넘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7일 11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28일 185명으로 늘어난 후 다시 200명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7월 첫 2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43.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주도 안 되어 4배 이상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감염 중인 환자 수도 1,055명으로 전날 909명에서 146명이 늘어나며 다시 1,000명대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는 51명으로 전날보다 4명이 늘었습니다. 이들 입원 환자 중 중증으로 집중치료를 받는 환자는 20명으로 전날과 같았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내륙보건소가 107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600명이 현재 감염 중인 것으로 나올 정도로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주보건당국은 중부 오카나간 지역에 대해 전체세 확진자의 50%가량이 나오고 있어 12세 이상 모두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행정명령을 28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식당의 실내 인원 제한 등 재출발 3단계에서 뒤로 후퇴하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프레이저 보건소는 58명의 새 확진자에 241명의 감염 중 환자가, 밴쿠버 해안보건소는 23명의 새 확진자와 139명의 감염 중 환자가 있습니다. 이날 12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의 1회 이상 접종률은 81%가 됐으며 2차 접종률은 64.1%를 기록했습니다. BC주 정부는 아직 1회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의 접종을 늘리기 위해 직접 차량을 이용해 찾아가는 접종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등 적극적인 접종률 높이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을 맞으면 $100의 인센티브까지 약속하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많은 수의 접종 거부자로 인해 1차 접종률이 6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확진자가 매일 급증하면서 마스크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실제보다 60%까지 적게 집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치명률과 감염 여부 검사 수와 검사 대상 가운데 확진자 비율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시민을 상대로 무작위로 실시한 표본 검사 결과도 반영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지금까지 6,500만 명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미국 인구의 5명 중 1명꼴로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3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674명으로 여전히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일 확진자가 766명이었습니다. BC주는 알버타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29일 기준으로 다시 통계가 나올 경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1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규제를 해제한 영국은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집단 면역 효과이냐 아니면 아직 19일에 취해진 조치에 따른 전염 효과가 14일이 경과하지 않아서냐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못 가게 될까봐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